네, 일단 제 백핸드, 투핸드 백핸드 왼팔 펴기 편을 두 편을 이제 보셨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공이 앞에서 맞아야 된다는 걸 이제 아실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핀을 더 더하거나 아니면 면을 더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백핸드를 치실 때 탑스핀이 나오건 안 나오건 아니면은 그 너무 플랫성이건 아니건 이거를 다 떠나서 일단은 면이 살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면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치고 싶은 곳에 면이 향 이제 공이 맞을 때 어느 정도 면이 향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백핸드에서 두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동호인뿐만 아니라 동호인 분들뿐만 아니라 선수들 그리고 프로 선수들도 어느 정도 프로 선수들이 이제 그 자기의 감으로 쳐서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조금 이 자기 샷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할때 아니면 정확하게 어디로 보내고 싶다 그게 잘안 나올 때 제가 이거를 가르쳐 주면 좀더 좋아지는데 그리고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어떤 실수냐면은 공을 칠때 약간 포핸드 느낌으로 이렇게 라켓 끝을 물론 이렇게 릴리스가 손목이 릴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거라고 그랬죠. 릴리스가 아니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핸드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푸는 건 이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쓰는 건 맞지만은 이게 포핸드처럼 이렇게 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켓 헤드 끝이 오른쪽 손목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치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면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컨트롤도 어렵고 파워도 안 나고 되게 안 좋은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쳐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라켓의 궤도가 되게 짧아지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짧아져요. 그렇게 땡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자, 라켓을 던지면서 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라켓 헤드 끝을 던지면서 치면 그렇게 나오는데 자꾸 던져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던지지 말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립을 투핸드 백핸드는 라켓 끝을 던지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던지는 느낌이 많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지 면이 더 사냐 하냐면은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오른쪽 엘보가 약간 더 살짝 이렇게 이거 확 들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 이게 너무 안 들리는 분은 제가 그거 확 들으세요. 막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엄청 그래야지 이제 들게 되는데 이거를 확 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는. 근데 이제 그안 되면은 제가 그거를 이제 많이 드세요. 확 들어버리세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엔 조절을 하면서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백핸드를 칠때 오른쪽 팔꿈치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지 내 면이 내가 치고 싶은데 계속 살아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들지 않고 가면은 앞으로 가는 힘이 많을 수도는 있지만 내가 컨트롤하기 그게 그거를 컨트롤하실 수가 되게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치시면은 면도 사라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방이 그공 스피드나 막 그런 게딱 나와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이제 좋은 샷을 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내가 좋아하는 상대라고 얘기해야 되나? 좋아하는 상대랑 칠 때만 그거를 내가 볼 컨트롤 잘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을 좀더 살려놓고 치시려면은 오른쪽 팔꿈치가 살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무 붙어버리면은 땡겨지고 궤도가 작아지고 힘도 안 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보시면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펴진 상태에서 왼팔은 펴져 있지만 오른팔은 이렇게 팔꿈치는 살짝 이렇게 드는 느낌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땡겨버리는 게 아니라요. 자, 그거를 이제 해보시면은 공이 앞에서 맞아서 이거를 살짝 들면서 치게 되면은 스핀이 좀더 많이 나오고 이거를 살짝 든 상태에서 더 앞으로 쭉 뻗어주면은 더 앞으로 쭉쭉 뻗어나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하는 거는 약간 내 감이에요. 내가 어떤 샷을 원하고 어떤 샷을 치고 싶을 때 이게 살짝 각도가 살짝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좀더 경험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라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보시면은 공의 컨트롤이 조금 더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